2023년 네 킹방지 돼지띠요새. 자, 29 의뢰생이지. 아, 이분들이 내년에 운세에서는 조금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 직장 상사가 된다든지 아는 친구 지인들이 된다든지 이분들이 구설이 좀 많이 타고 들어온다. 내년 운세로 상반기부터 조심해라 그러셔. 다 3세만 나쁜 게 아니고 9세에서 걸리거든. 이분들 자체는 솔직히 재물이 없진 않아. 지금은 없어. 재물도 없는데 재물이 있다고 한다고 거짓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초년, 중년, 말년, 이분들 자체가 서른 중반이 가면서 많이 풀려. 내년에 운에는 썩 좋다는 답이 안 나오셔. 신령님들이 인연들, 이별, 이별수도 많아. 그리고 결혼도 깨지는 수가 많다. 그런 거 좀 참작을 하시고 참고하시고, 나중에 가가지고 아 좋다고 하더니 선생님 저래요, 안 좋다고 하더니 좋게 말을 하지 마시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령님들이 지금 주시는데 그냥 몇 말씀 드려보는 거야. 그런 거 좀 조심할 것만 조심하시면 본인들이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41세 개해생. 야, 죽어라 죽어라 한다. 이분들은 징글징글해. 부모가 재물이 있어 재물을 물려받나, 형제가 돈이 있어 형제 덕을 받나. 이분들 자체 열손열발로 금쾌금쾌해야 돼. 내 노력으로. 끼가 많아. 그리고 고집불통 성격들도 있어. 지금까지는 죽어라 죽어라 재물이 안 풀렸어. 안 풀려서 벌어놔야 아래뜰 빼다 윗뜰 개고, 윗뜰 빼다 아래뜰 개고 그래야 돼. 여기서 빼다 여기다 메꾸고. 근데 이분들이 내년에 가서 상반기 사고치지 마세요. 안 할 때다 투자하지 마세요. 누구 말 듣지 말아. 내년에는 누가 들어와서 수삭수삭 해가지고 돈 어디다 벌어줄게, 몇 배 불려줄게 믿지 마세요. 어? 절대 투자를 하면 대금 전 안 들어옵니다. 손해볼 일이 있다 하세요. 대신 신령님들이 본인 자체 직성에서 아니다기다 판단 내려. 재물의 기운은 없지 않습니다. 돈은 들어옵니다. 근데 투자, 사람 이런 건 좀 조심해서 가라는 뜻이에요. 운으로는 그래도 들고 차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걸 조금씩 이루어지는 형국이세요.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재물이 좀 회전이 됩니다. 크게 뭉텅이던 투자, 사람의 말, 가치 동업 이런 건 본인들한테 안 맞습니다. 내년에 좀 피하세요.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결혼을 안 한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요즘에는 옛날같이 막 40 먹으면 할머니 소리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결혼들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왜 시집 가서 고생을 해? 왜 내가 장가 가서 졸업해겨? 이런 격이거든. 근데 인연 없던 분들도 내년에 가서는 새 인연들이 많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음과 양이 화합이 돼야 돼. 결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의 운들도 차니까 좋은 인연이 있으면 결혼들도 하세요. 또 53세 신혜생. 이분 자체도, 이분들 자체도 내년에 분서 들어온다. 다 징글징글 돈도 없어가고 집도 못 사고 벌기도 못하고 벌어봤자 먹고 사는데도 바빴고, 메꿀 것도 메꾸고 살아야 되고 그랬던 분들인데, 이분들 자체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문서가 잡힌다. 누가 도와주든지 누구 근력으로 누가 귀인이 나타난다든지. 이분들 내년 문서 집 문서 잡으세요. 괜찮습니다. 잡아놓으면은 평생 노후 준비가 된다 하시니까 누가 귀인이 들어오고는 눈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도와줄 귀인이 내년에 가서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상반기. 또 남자분들도 사업적으로다가 직장자리다가 다 안정이 되는 해운이에요. 지금까지 죽으라고 저 나라가 다 뒤집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다 죽기만 하면 어찌 삽니까? 근데 이분들 자체에서 남자분들도 재물 많이 들어옵니다. 투자 같은 것도 다 유심히 살펴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자분들. 또 65세 자 기회생. 아우, 이분들도 여자분들이 상당하다. 고집시다. 배포도 있어. 어떻게 보면 내가 대장이고 내가 배포가 크다. 남자 직성이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깡단도 있으시고 살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크게 이뤄놓은 게 없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금전 다 날라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의 기운으로 상반기 운으로부터 재물을 묶였던 재물 이런 분들도 슬슬 조금씩 회전이 되는 해운입니다. 안으로 끌어들이고 묶였던 문서 정리도 되는 해운입니다. 나쁘지 않고 단 한 가지, 이 정도 연세들이 됐으니까 건강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날 평생 내 육신 부려먹고 육신이 자꾸 병이 든다 그래요. 잔병치리.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또 77세. 아유, 이분들은 남자분들 짜증난다. 고집시다. 이분들도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냥 직성대로 그냥 이날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뜯어고쳐. 이런 형국이야.
남자들 해운으로 많이 꺾이는 운이 들어옵니다. 상문, 사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지금으로 정신으로 봤을 때도 흐려진 정신이 많이 있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벌렁거리고 보면은 자꾸 상문이 보여요. 상문들 조심하세요. 어? 가족이 됐던 옆에 또 부모가 됐든 누구 막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상문이 많이 치고 들어오는 해운이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쪽으로 다 남자분들 건강 좀 많이 챙기세요. 여자분들은 조금 우선하게 들어오시는데 남자분들이 좀 안 좋게 들어오시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상문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다 돼지띠 분들도 직성들만 강하고 고집도 세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으셔. 이분들 자체 다 100% 좋아진다는 아니더라도 해운으로 둘러보면 내년에 가서 상반기 조금씩 금전으로 풀리는 형국이다 하십니다. 노력들 많이 하세요. 건강들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